동태 한 마리에 고추장 두 스푼, 마늘 한 스푼, 두부 반 모, 파 조금, 무 한 토막만 넣으시면 될 거예요. 조금 하나만 넣겠어요. 이렇게 하신 다음에 멸치 육수를 좀 붓겠습니다. 부시고 고추장을 풀고 한 소금 끓여주세요. 이제 물을 넣고 한 소금 끓이겠습니다. 조금 끓어서 뚜껑을 열겠습니다. 그다음에 집에 있는 새우를 좀 넣을게요. 저는 내장을 안 넣어요. 내장 넣으면 싫더라고 저는. 그래서 내장을 다 빼고 동태만 끓였습니다. 두부를 좀 넣겠습니다. 마늘 좀 넣겠습니다. 마늘은 얼마? 한 스푼 정도. 한 스푼 끓이겠습니다. 뚜껑을 열고 저는 두반장을 한 스푼 넣겠습니다. 뚜껑 닫고 조금 더 끓이겠습니다. 넣겠습니다. 간을 보시고 싱거우시면 취향에 따라서 소금 간을 해주셔도 됩니다. 두반장을 더 넣으시든가 소금으로 간하시든가 그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. 이제 쑥간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. 됐습니다.